이번 그랬던 소재는 올선 전도입니다. 남성적인 바위가 만 개 넘게 있고 산이 우뚝 서 있는 그 올산의 어떤 기상이라 하나요? 한산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,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부관법을 이용해서 많이 쓰는 그런 것 많습니다, 제가. 그래서 광활한 산도 풍경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걸 또 기획하기 위해서는 걸어가면서 직접 현장에서 사생하는 거죠. 자연스럽게 어지는 거죠. 그렇지만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다 똑같이 보여가지고 찾아가서 어떤 것이 있나, 거기 그 산의 어떤 기운이라든지 내용, 뭐 어떤 설화, 그걸 다 체록해야 해야 돼요. 풍광을 똑같이 그림 얽매이지 않고 풍경이 내한테 읽어주는 것을 화폰에다가 방식대로 적어가는 거죠. 그 철학이 스며들게끔 하는 것이라서 굳이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똑같다. 뭐 발로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도 다 일환이고 아마 자연스럽게 제 스타일도 나온 것 같아요. 보이지 않는 뒷면까지 그린 거죠. 그 작업을 이제 쭉 해왔는데 이번에 지리산 작품한 것은 지리산이 엄마처럼 그 넓잖아요. 그 물도 풍부하게 해주고 사람과 같이 살고 풍부하다는 거죠. 그 제목도 지리산 품따로 해놨습니다.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고 중간에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 지리산 밑에서 그런 걸 다 겪어나가는 지리산은 역사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다. 그래서 어머니 같은 느낌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.